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섬은 어떤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마시차우는 신계치 톨루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섬들과 함께 홍콩의 특별지역인 마시차우 특별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마시차우의 면적은 0.61제곱킬로미터로 크진 않지만 특별지역 내 섬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마시차우는 썰물시 육개사주인 톰볼로가 형성돼 도보로 횡단이 가능한데 이는 인근의 섬인 임틴차이와 연결됩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른 이러한 변화 외에도 마시차우의 암석은 2억 8천만 년 이상인 페른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돼 지질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노시마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 서쪽 인근의 사가미만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레 4km, 해발 60m로 면적은 0.4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작은데 섬 주위는 해식절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현재 에노시마는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고 본토에는 400m 길이의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연륙교 옆은 썰물대가 되면 모래톱이 노출돼 도보로 에노시마에 접근이 가능한 지형으로 변신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에노시마 신사를 비롯해 공원, 온천, 전망대,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태국의 꼬낭 유안은 코타우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로 분리된 암석이 모래해변에 연결되어 있는데 만조시에는 해변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이곳은 세계의 독립된 섬으로 변신합니다. 즉 하나였다가 셋으로 분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꼬낭유안의 전망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의 섬 중 중앙의 섬에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리조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가까운 타이완의 영토인 진먼섬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장공섬이 있습니다. 장공섬은 썰물시에만 두 길이 열려 진먼섬과 연결되는데 다만 섬의 면적은 500제곱미터에 불과해 진먼섬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애초 이곳은 1997년까지 타이완의 군 병력이 주둔했었지만 병력 철수 이후인 2002년부터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8년부터는 일반인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 이후 조수 간만의 차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섬에 고립된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마운트는 영국 남서부의 코널즈 마운트스 베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본토에서 세인트 마이클스 마운트로 가는 길이 열리고 닫힙니다. 밀물대는 바다가 두께를 덮어 걸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썰물대는 두께가 드러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조와 간조대의 수위는 최대 5m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때문에 두길은 매일 4시간 정도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과거 8세기 수도원이 자리한 이후 전쟁이나 매각에 의해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은 1954년 프란시스 오빈이 내셔널 트러스트에 거액의 자금과 함께 기부한 것입니다. 다만 오빈 가문은 별도의 임대 계약으로 세인트 마이클스 마운트에 999년 거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도는 한국 진도의 남동쪽 해안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두 번 바다가 갈라져 진도의 본섬인 고금면 회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곳은 현재 11곳에 이르지만 그중 이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매년 음력 2월 금음경에 영등사리와 6월 중순경에 조수가 극도로 낮아져 자연적인 두길이 생성되는데 이때 두길은 길이가 2.8km 혹은 40m라 도보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은 1시간 정도만 유지되고 이후엔 다시 바닷물이 들어와 두길은 사라집니다. 물 위의 수도원이라 불렸던 몽생미셸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에서 1km 떨어져 있음에도 이곳은 매년 2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최고와 최저 수위간의 높이차는 최대 14m에 이르는데 과거에는 간조시에만 두 길이 연결됐습니다. 그렇지만 1879년 이곳에 900m 길이의 높은 두 길이 놓이자 몽생미셸과 본토 사이의 모래톱은 퇴적물이 쌓이며 더 높게 형성되었고 결국 몽생미셸은 만조대만 섬이 됐습니다. 이에 높아진 두 길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섬을 모래 위 바위 언덕으로 만들었는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퇴적물이 계속 쌓여 전문가들은 2040년경의 몽생미셸은 사실상 육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995년부터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주차장과 제방 도로를 없앴고 새로운 댐을 건설해 조류 흐름을 원활하게 했으며 별도의 다리도 건설해 몽생미셸을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섬에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놓였지만 바레인만큼은 국가 차원에서 연륙교가 놓인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때문에 바레인은 섬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육지와 비슷해져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본토와 사우디 국왕의 이름을 딴 킹 파우드 코제이라 불리는 길이 25km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해상 교량 중간에는 양국의 국경 검문과 세관의 역할을 하는 패스포트 아일랜드라 불리는 인공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1986년 해상 교량의 완공 이후 그동안 양국을 오간 사람은 4억 명, 차량은 1억 8천만 대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최근 양국은 바레인 국왕의 이름을 딴 킹 하마드 코제이라 불리는 두 번째 해상 교량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바레인은 점점 섬의 특성을 잃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리랑카는 인도와 라마의 다리 또는 아담의 다리라고 불리는 뚝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1994년 나사에서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스리랑카와 인도가 뚝길로 연결된 게 확인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48km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이곳 사이에는 103개의 암초가 놓여 있습니다. 썰물 시에는 모래톱이 수면 위로 부상해 연결이 되는데 이에 양국을 다리나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식민지 당시에는 영국이 미온적이었고 현재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돼 연륙교 건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 때문에 이곳은 수면이 낮아 대형 선박이 지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선박은 스리랑카를 돌아서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에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수심을 깊게 만드는 준설을 추진했지만 전설의 라마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힌두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힌두교 측에서 일제히 반대해 이것 또한 사실상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심이 낮은 곳은 1m에 불과해 스리랑카는 섬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곳입니다. 호주가 섬인지 대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호주를 떠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모든 대륙도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섬이 아닌가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섬이 아닌 대륙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륙과 섬을 구분하는 건 그린란드의 면적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린란드의 면적보다 크면 대륙, 반대로 작으면 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등은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어 대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의 면적은 그린란드의 3배 이상으로 여유있게 대륙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섬과 대륙의 기준인 그린란드는 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